피망이 화분에다 심어놓은 피망이 이렇게 꽃이 폈네요. 꽃이 머물고 꽃이 피고 유자나무가 죽은 줄 알았더니 나무가 이렇게 살아요. 유자나무가 작년에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았어. 또 새로운 꽃이 피고 새로운 꽃이 천사 나빠꽃. 아, 장미가 올해는 이 소나무를 잘라주질 않았어요. 보통 때는 이거 다 싹둑싹둑 잘라서 이발 해준다고. 올해는 이발 안 해, 안 시켰어요. 아, 비파가 어제 한 스구리 땄는데 또 이렇게 아래서 또 이렇게. 예, 동의해요. 사유하고 있는 인간성이죠. 내부에서부터 탈출하는, 예, 이렇게 뼈죠. 뼈. 이 터벨을 해서 안에서부터 꿈틀거리고 위로 탈출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는 하늘과 맞닿은 공간의 접촉 부분을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터치를. 네, 터치를 넣어서 마티에를 줬죠. 기와를 이렇게 세세하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마티에를 줘서 거칠게 표현했어요. 터치로 기와가 갖고 있는 느낌을 주고, 여기는 이제 뼈죠. 뼈. 두 기둥을, 두 뼈가 이 집을 지탱하고 있고, 그 속에 이게 어떤 고뇌하는 인간상. 고려하는 인간상. 그리고 여기 밖으로부터 영토를 위해서 밖으로 폭발하는 모습. 내가 이때 두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일 하면서 집안에서만 작품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작품 활동을 안 하고 아이 둘을 키울 때는 대학원 졸업하고는 이제 아이 막내를 낳아가지고, 막내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그 애가 커서 국민학교 갈 때쯤까지는 집에서 살림하면서 작품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빚어진 거예요.